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인천 동구 송현동.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했던 중식당 성림장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장사하는데 2시간이면 제로 소진데요. 먹기 힘들다는 곳이라는데요. 점심시간 완전 정신없습니다. 메뉴판인데요. 특히나 볶음밥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볶음밥만 먹을 순 없죠. 그래서 간짜장, 짬뽕밥, 볶음밥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나머지 메뉴도 참고해 주시고요. 바쁘고 음식이 좀 늦게 나왔지만 친절한 주인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치마. 바스락바스락 앞치마 두르고 엽차 한 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짠. 오. 기본 반찬 양단춘에 식초 뿌려주고요. 닭강 먼저 하나 들어 고춧가루 솔솔 뿌려 먹으려던 찰나 주스 나왔습니다. 처음처럼 센스쟁이 사장님 안주로 서비스 짜장 소스 주셨습니다. 서비스 짜장인데 고기도 듬뿍 고춧가루 뿌린 단무지 좋았습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김치도 있었습니다. 요 반찬만 있어도 소주 한 병 가. 들어와 자리 잡았어도 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양파 담아내기 먹고 있을 때 1번 타자 간짜장 나왔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간짜장 국물이 좀 자작했던 간짜장이었습니다. 암튼 완두콩과 계란 후라이 반가웠습니다. 오 맛있겠다. 중장을 했다 이제 먼저. 너 추위 많이 타냐? 추위도 많이 타고. 혹시 집에 쓰는 때 있구나.
이어서 2번 타자 버금 밥스. 역시 바싹 튀김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볶음밥이었습니다. 밥도 아주 꼬실꼬실해 보이죠. 하지만 이날은 바빴는지 좀 밥이 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여기 바닥바닥한 거 좋아하잖아. 맛있다. 짠. 마지막 3번 타자 짬뽕 와 날계란 동동 올라간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되게 시원하다. 오, 계란 달려야지 여기 있어. 살려. 섞어야겠다. 어휴, 아이고. 용용용용용용. 됐다. 섞어. 오. 짬뽕밥. 오. 야. 먹는 내내 끝까지 정신없었던 중식당. 먹는 사람도 정신없이 폭풍 흡입 했습니다. 배부른데 계속 먹게 되네 이거. 인천의 작은 거인 식당
성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